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경기도 지사로 있을 때 쌍방울과 그리고 경기도의 이화영 평화부지사 이 두 사람 측에서 경기도와 관련해서 이 대북 사업 거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랬고 또 이화영도 그거는 쌍방울의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쌍방울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북한을 보냈는데 이게 전부 다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보낸 걸로 하고 선을 쫙 그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화영이 개입돼 있고 이 이화영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의사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부지사니까. 최종 결정은 지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쌍방울에서도 이게 이재명의 평양 방문 비용 해서 300만 달러. 또 이 스마트폰 대납한다고 해서 5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경기도와 관련된 사업인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쌍방울 측에 다 넘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이 여기에 방북 관련된 것에 뭔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관련돼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재명 대표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실 직원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였던 그 측근에게 방북 관련된 자료를 빼내달라 이렇게 하고 그걸 직접 받은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이 없으면 방북 관련 자료를 이재명이 왜 받아보겠는가? 특히나 거기 더불어민주당 지금 당 대표인데 그 당 대표실에 있는 직원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 측근에게 방북 관련 공문을 빼내달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찾아서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재명이 개입돼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재명 대표실 직원이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 등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화영의 최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관련 공문을 요청해서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요청에 따라서 신 전 국장이 경기도 공무원에게 해당 자료를 찾아달라고 했고 실제로 그 자료를 확보해서 당 대표실 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 소속의 유상범 의원을 통해 신모 국장에 대한 영장, 이 공소장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 근무하는 관계자 A씨가 지난달 2월 1일날, 지난 2월 1일입니다. 지난 2월 1일날, 쌍방울과 경기도가 연관된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대납 사건과 그리고 경기도 지사의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밀반출해서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당시 이재명이 그 당시 도지사였고 그 지금 이 이재명의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 당 대표실에 있는 관계자 A씨가 신 전 국장에게 공문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당시 신 전 국장은 경기도에서 나온 뒤에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당에 있던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신 전 국장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북한의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신 전 국장은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에 일하는 임기제 공무원 B씨에게 자료를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 방에 있는 A씨가 지금 신 전 국장에게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그 자료를 달라 북한의 경기도 지사의 방북 초청 요청하는 공문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신 국장이 자기 직원에게 그 자료를 전달해라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B씨는 경기도 내부망에 접속해서 자료를 찾았고 세 번의 시도 끝에 민족협력사업협의와 우호정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당 초청 요청이라는 공문을 확보해서 신 전 국장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신 전 국장은 공문 내용을 당 대표실 직원 A에게 알려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2019년 남북평화협력추진사업계획서 제출 공문에 첨부됐던 남북평화협력사업 목록 파일도 같은 방법으로 통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여기는 나는 관계없고 그거는 쌍방울과 쌍방울이 알아서 한 일이다 하는데 왜 이재명이 거기 쌍방울 관련돼서 관련된 대북 송금했던 그 관련 공문 문서를 달라 했을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자기의 범죄 혐의가 검찰이 하나 둘씩 지금 챙겨가고 있고 입증하고 있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자기에게 넘어올 것 같으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확보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재명이 하는 방식의 대상 이런 겁니다. 계속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뭘 챙기고 뭐 또 지시하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 대장동만 하더라도 그동안 유동규를 내세워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본부장을 내세워가지고 대장동 일당들하고 이렇게 쭉 연결을 해왔는데, 그런데 그 유동규 뒤에는 정진상과 김용이 있었다. 유동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동규 등을 돌려가지고 대장동 일당하고 합쳐가지고 이건 다 이재명이거나 경기 말하자면 성남시장이 시킨 일이다 하니까 가운데서 정진상과 김용이 아니다라고 이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동도 유동규를 통해서, 그리고 백현동은 이 정진상이 거기 알고 있는 김인섭 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 그래서 김인섭 씨가 옛날에 이 이재명의 선대 본부장이었는데 거기와 이 정진상이 연락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또 이렇게 업무를 봐주고, 자, 그러니까 지금 성남 FC 원금도 이 정진상이가 여기 일을 봐주고, 그 뒤에 전부 다 뒤에는 이재명은 있다. 이 이재명은 본인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딱 있다가, 자, 나중에 뭐 발각되거나 이러면 모른다 이래 버리는 겁니다. 발각돼갖고 나타나면 모른다. 그게 바로 대장동 사건에도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실무 책임자가 김문기 씨였습니다. 김문식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딱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의 공식 같아 보입니다. 분당 이 정자동 호텔 사업도 정진상을 내세워가지고 거기 황모 씨가 제안서를 내고 또 호텔도 짓고 그러면서 아주 특혜를 줬다고 하는데, 정진상과 딱 거래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재명은 뒤에 쏙 빠진다. 여기 나타나는 정진상이나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은 이화정이나 지금 오너가 아닌 겁니다. 결정권자가 아닌 겁니다. 최종 결제자가 바로 이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이재명에 가는데, 이재명은 아주 비겁하게 자기는 쏙 빠져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재명의 스타일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신 전 국장 등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등의 왜곡한 거래법 위반 혐의 수사나 재판을 위해서 공문을 지금 사적으로 빼내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 전 국장이 필요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결국은 이재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에 줬다는 겁니다. 이재명 사무실에 있는 A씨도 이 자료가 필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필요한 사람은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연루된 사람은 바로 이재명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은 경기도 내부망에 침입해서 자료를 빼낸 임기재 공무원 B씨를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당대표실 직원 A씨에 대해서도 자, 위법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이재명의 심부름을 한 사람들 줄줄이 지금 처벌받고 감옥에 가고 또는 극단 선택을 하고 있다. 이재명만 쏙 빠지고 정말 비겁한 사람이다. 자기 주변에 일시키는 없고 착 빠지고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빨리 이재명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나머지 애매한 사람이 다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빨리 이재명을 구속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